위 절제 후식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입원 중 드시게 될 치료식의 종류와 제공 사유, 음식 제한 등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건강한 영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절제 후식. 위는 식도에서 내려온 음식물을 처음으로 받아들여 소화시키는 기관으로, 위에서 소화액과 섞여 죽처럼 부드러워진 음식물은 십이지장을 따라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소화 흡수됩니다. 위 절제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절제 범위와 재건 방식에 따라 남아있는 위의 크기가 작아지고 음식물과 소화액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수술 후 소화 기능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회복되기 때문에 위 절제의 식사는 소화되기 쉽도록 부드럽고 부피가 작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절제 후식은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의 증상들을 최소화시키고 수술 후에 빠른 회복과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제공되는 치료식입니다. 음식 제한 등 주의사항. 소량씩 자주 섭취합니다. 위 절제 후에는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술 전처럼 한 번에 많은 식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제공되는 식사와 간식을 본인의 식사량에 맞게 나누어 드시되 2시간 간격으로 하루 6회에서 8회 정도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꼭꼭 씹어 천천히 삼키도록 합니다. 위 절제 후에는 음식을 죽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므로 음식을 잘 씹어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빨리 하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소장으로 빠르게 내려가면서 소장이 팽창되고 소장 내부로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옴으로 인해 식후 10분에서 20분 후에 복통이나 복부 팽만, 구토, 설사, 두통, 식은땀, 빈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자에 따라서는 식사 1시간에서 3시간 뒤에 허기가 쥐고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는 등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당질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속히 상승함으로 인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다량으로 분비되고 그로 인해 혈당이 과도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덤핑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증상은 과식을 하거나 식사를 빨리 했을 때, 지나치게 달거나 짠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수분의 섭취에 주의합니다. 초기에는 수분의 섭취량을 1회에 반컵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으며 적응이 됨에 따라 서서히 양을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식사 중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면 덤핑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사 시에는 물이나 국물을 소량만 드시고 대신 식사 전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찬 음료는 위장 운동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안정을 취합니다. 수술 후 1개월 정도까지는 식사 후 20분에서 30분간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쉬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자세가 덤핑 증후군의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 선택에 주의합니다. 상태가 호전되어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나 간식 외에 다른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곡류군. 일반적인 곡류는 허용되지만 도정하지 않은 곡류나 팝콘, 말린 콩 등의 음식은 주의하시고 떡은 조직이 치밀하므로 수술 두세 달이 지난 다음 잘 씹어서 먹습니다. 어육류, 육류, 생선, 닭고기, 달걀, 두부 등은 허용되지만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 육류나 훈제품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국, 스프류, 진한 고깃국이나 진한 멸치국은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 견과류나 양념을 많이 한 샐러드 드레싱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유, 우유나 두유는 허용되지만 당분 함량이 높은 요구르트는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 채소, 주스나 통조림, 씨와 껍질을 제외한 과일, 줄기나 껍질을 제외한 향이 약한 채소 등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채소의 줄기나 껍질 부분, 샐러리 등 향이 강한 채소, 무말랭이 등 섬유질이 많은 채소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후식, 수정과, 식혜, 잼, 초콜릿, 견과류가 들어간 사탕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음료, 곡물 음료나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는 허용되지만 탄산음료나 커피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간장, 된장, 소금, 설탕, 버터, 마가린, 식용유, 마요네즈 등은 허용되지만 자극성이 있는 고춧가루, 후춧가루, 겨자, 카레, 마늘, 파, 매운 김치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대부분의 민간요법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원 중이나 퇴원 후에도 민간요법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섭취량이 감소된 상태에서 민간요법은 식사량 증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간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위 절제 후식의 개념과 제공 사유, 음식 제한 등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